박정식 대표님의 키워드는 바로 이번에 공개가 됐네요. 자, 실적 개선 기대감에 주목을 해보자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실적과 관련된 종목들, 어쨌든 지금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적이 베이스가 된, 실적이 좋게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관련해서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짜보면 좋을까요, 대표님? 네, 오늘장 좀 시장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도 장 초에 조금 이제 주목을 받는 종목들 한 9종목 이상이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쵸. 지금과 같이 이렇게 좀 시장이 좀 부진할 때 실적 관련 종목들로 접근을 한다면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 또 이 시장 상승 모멘텀이 상당히 좀 부족을 하죠. 그렇다 보니까 빠른 테마가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또 우리가 쉽게 취하기가 어렵죠. 네. 그래서 오히려 더 실적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뭐지 테마적으로는 뭐 2차전지, 초전도체의 의료, 인공지능, 로봇 쪽으로 지금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미 시장에 좀 많이 부각을 받았고 너무 등락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없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빠져나왔던 자금이 최근에 조금 이제 유입되고 있는 섹터가 반도체나 인터넷 서비스 쪽으로 유입이 되고 있지만 네. 여기서도 실적 위주로 좀 선별적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한 테마를 제외하고 또 지속 상승이 제한적인 이런 시장에서 우리는 어떤 실적 개선주를 노려야 될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이 어려울수록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야겠죠. 실적 기반으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잘 선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님께서 몇 종목 좀 알려주시죠. 네, 첫 번째로는 코롱인더라는 종목입니다. 네, 산업자재, 그리고 이 산업자재인 타이어 코드, 그리고 에어백 원단, 쿠션, 산업용상, SPB, 샤무드, 자동차 시트 원단,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거기에 이제 산업용 수지 건자재 등도 만들고 있고 다양한 필름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코오롱 스포츠 등 이 패션 사업들도 영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이 기업이 최근에 좀 실적이 좀 주춤했다가 다시금 이제 3분기부터 실적 개선 기대감이 나오면서 최근에 좀 수급이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오늘 시장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7% 정도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러한 이유는 지난 2021년 1만 5천 톤 규모의 스페셜티 석유 수지 공장을 준공을 했는데 이어서 올해 1만 톤 규모의 추가 증설에 나섰고 내년 상반기에 증설이 완료가 된다면 이 PMR 생산 라인을 신설한 지 3년 만에 글로벌 1위 생산 능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네. 올해 하반기 7,500톤 규모의 아라미드 증설을 만약에 완료를 하게 된다면 1만 5천 톤 정도의 생산 물량이 이제 생산 물량을 확보하게 되고 글로벌 3위 정도 생산 능력을 확보하게 되는데, 이미 이제 증설 물량을 70%나 선 공급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실적 개선 기대감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코오롱 인더가 대략 한 51,900원 정도 움직이고 있는데 52,0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넉넉하게 한 48,500원 정도 자리까지 염두를 네. 하시면서 그냥 분할 매수 관점으로 천천히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상승력이 나타나게 된다면 최소한 75,000원 정도 자리까지 약간 중장기적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일단은 중장기적 관점이 힘드신 분들은 단기적으로 59,000원, 8,000원 정도 자리까지만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코롱인더를 주셨고요. 실적 기반, 실적 개선을 기반으로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는 종목. 두 번째도 하나 소개시켜 주실까요? 네. 두 번째로는 최근에 조금 이제 의료 기기 관련 종목들 또는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가 살짝 반등력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바텍이라는 종목을 한번 볼 건데요. 네. 이 치과용 엑스레이 및 CT 장비를 이제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이죠. 근데 이 기업이 거의 대부분의 매출이 91% 이상이 해외 쪽에서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디지털 엑스레이, 치과용 디지털 엑스레이 장비를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해서 현재 판매를 하고 있고, 이 디지털 엑스레이 장비 핵심 부품인 탄소 나노 튜브 기반의 엑스레이 튜브 누적 양산을 5만 대를 돌파하면서 상당히 조금 긍정적인 실적 개선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 1, 2분기도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제 미국, 유럽 선진 시장뿐만 아니라 이 멕시코, 브라질, 베트남 이런 이머징 시장 매출이 아주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이렇게 부진한 시장에서도 안정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을 지속적으로 늘려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그러한 기대감으로 오늘 한 대략 8% 정도 선까지 상승력이 나왔다가 다소 조금 시장 하락력과 맞물려서 눌렸지만, 이 기회에 우리가 좀 매수를 접근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6,7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좀 분할 매수 관점을 35,800원 정도 자리까지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상태로 만약에 상승력이 잘 나오게 된다면 1차적으로는 한 4만 원 정도 자리까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4만 원 자리가 돌파하게 된다면 지난 고점 46,500원 자리를 돌파하는 신고가 행진도 일정 부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4만 원 정도 자리까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바텍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바텍은 또 오늘 조금 전에 실적이 공시가 됐죠. 이 전분기 대비해서 매출은 12% 늘어났고 영업이익도 전분기 대비해서 40% 넘게 늘어나면서 일단 실적 발표하는 것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서 종목에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실적 개선 기대감에 주목을 해보자라는 키워드 저희가 하창원 본부장님께도 공유를 해드렸는데, 하창원 본부장님은 어떤 실적 개선 주들을 좀 체크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화장품 쪽에서 아이패밀리 SC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패밀리 SC? 사실상 네. 뭐 실적 기대감이 큰 거는 코스메카 코리아가 더 크긴 한데 뭐 네. 하도 많이 말씀을 드려서 네, 요 종목도 상당히 좀 괜찮은 종목이거든요. 예. 일단은 색조 쪽이 최근에 뭐 일본이나 유럽 그리고 이제 북미 지역에서 폭발적인 성장이 나오는 쪽에서의 좀 좋은 실적 기조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3대장이라고 불리죠. CNC 인터내셔널, 코스메카 코리아, 아이패밀리 SC 이런 종목군들입니다. 특히나 이제 아이패밀리 SC는 립 제품 부분에서 상당히 강자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뭐 립에 대한 이런 뭐 효과다 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뭐 사실 연관성이 좀 높은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로맨이라는 브랜드로 상당히 좀 유명합니다. 과거에는 10에서 한 20대 부분 분들이 많이 사용을 했는데 최근에는 뭐 30대 넘어서도 사용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연령층별로 지금 새로운 타깃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연령도는 상당히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해외 매출 비중이 65%인데 그중에서 이제 일본발 매출이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뭐 립 제품에서 특히나 뭐 CNC 인터내셔널이 같이 만들어주고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같이 조금 뭐 연관성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항상 차트의 기조가 좀 비슷하다라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뭐 색조 쪽에 대한 기대감이 뭐 이제 엔터사의 이런 아티스트들의 활동력들 그리고 이제 브랜드력 확대로 전 세계적인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점과 리오프닝 쪽에서 계속적인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 색조 쪽도 계속적으로 실적이 뭐 고공행진을 하고 있거든요. 뭐 네. 수출 데이터도 좋아지고,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상당히 이런 색조 쪽에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군들은 실적 베이스로 충분히 우수한 기조들 추가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이제 한 이 내일 모레 정도에 아마 실적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때 한번 또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좀 급등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또 비슷한 차트 흐름에서 CNC 인터내셔널이 거의 전고점을 돌파하는 정도의 시세가 분출이 됐거든요. 돌파해서 지금 시세가 이 실적 발표 이후에 이렇게 빠르게 가파르게 올랐죠. 그래서 지금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도 주가의 차트 흐름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이후에 전고점 돌파하고 주가의 급등력이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을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